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늘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만한 믿음이 아니라 이만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이 오하이오 주에서 목회하시던 시절에 그 성도 중에서 아주 사냥을 잘하는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 성도와 함께 이제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쭉 주행하다 보면은 이 성도가 이 목사님은 보지 못하는데 보는 것을 자꾸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있네요 해서 다람쥐를 보려고 봐도 이 목사님은 다람쥐가 안 보였습니다. 아 목사님 저기 보니까 오리 두 마리가 지나가네요. 그래서 어디 오리가 있어 하고 보면 또 오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계속해서 본 그 동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기 사슴이 있고요. 저기 토끼가 지나가네요. 목사님은 아무리 보아도 그 짐승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지에 이르러서 그 사냥꾼 교우는 거의 그 목적지까지 가기 전까지 한 20여 마리의 짐승을 봤고 이 목사님은 짐승은커녕 그냥 그가 본 것은 그 고속도로의 길밖에 못 봤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이방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가졌던 이만한 믿음은 무엇이고 또한 우리도 이 백부장과 같이 어떻게 이 이만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부장이 소유한 이만한 믿음은 궁율의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가 세운 군대의 장교로서 한 100여 명 밑에 그 부하를 거느리는 그런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백부장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안 좋아했죠. 그죠? 우리가 일제 치하에 36년 저는 겪지는 못했지만 이제 뭐 책이나 매스컴을 보면 여러분들 그 일제 치하에서 일본 군인들을 보기도 조차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들도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도 그들을 싫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 일본과 축구 경기가 붙었다라고 하면 그냥 머리에 피가 나도 이겨야 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본은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로마 군병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것도 그 밑에 있는 하인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같지 않게 봤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 하인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말로 하인이지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당시의 문헌을 보면 이 종과 이 노예의 목숨은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이 그 집에서 일하다가 죽어도 그 주인에게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이 종이 죽고 안 죽고 그 모든 권리를 주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그 종은 주인의 그 비유를 맞추면서 이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그렇게 평생 살아가야 될 인생이 바로 이 종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은
그 종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동일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백부장이 하인을 가리켜서 그 앞에 수식어를 붙였는데 사랑하는 하인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수하에 있는 그 종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인을 그렇게 대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백부장은 예수께 말하기를 하인이 몹시 괴로워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을 보니까 중풍에 걸려서 온 몸이 마비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상태가 너무나도 심해서 거의 죽게 될 직전에 이르기까지 고통 속에 있는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그 백부장의 마음이 안절부절하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은 바로 이 하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그 하인의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으로 생각하는 그 궁휼의 마음을 가진 이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예전에 나왔는데요. 그 책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보면 어느 초등학교에 이제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만 암에 걸렸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암이 걸렸는데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방사선 치료도 하고 키모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받는 중에 그 치료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아이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거의 그 머리카락이 빠져서 그냥 머리를 밀고 이제 모자를 쓰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그 병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그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 그 아픈 친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장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그 다음날 그것을 그 아이에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오늘도 이제 머리에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이제 좀 힘든 그 마음으로 학교에 이제 가서 그 클래스 문을 딱 열었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아이들이 다 머리를 삭발을 한 거예요. 이 아이를 위로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도 너와 같이 이렇게 머리를 깎았다 라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 아픈 그 암에 걸린 그 아이의 마음에 큰 위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픈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예전에 아팠던 기억이 나시죠? 저도 몇 년 전에 이 쓸개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쓸개가 없으신 분들을 별로 못 만났어요. 그런데 그 수술을 하고 나서는 제 주변에 쓸개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민을 와서 만약에 청소하시는 분의 어떤 마음을 알려면 청소를 좀 이렇게 해보면 청소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려면 또 세탁소에서 와이셔츠도 데려보고 또 이런 것들을 해보면 그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들 백부장이 그 하인을 향한 그 마음은 바로 자신이 그 하인의 저 몸이 마비되고 그 연약한 중에 있는 그 이 하인의 그 병이 자신의 병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는 정말 안절부절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어떤 신분의
그 높낮이로 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아름답게 지으셨는지를 알고 또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만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요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정말 그 죄인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사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만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심으로 이만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백부장이 소유한 믿음은 이만한 믿음은 바로 기도의 믿음입니다. 이 기도하는 믿음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에 백부장은 예수님께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했다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탄원하다 간청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백부장이 뭐가 아쉬웠겠습니까? 그 수하의 종들이 얼마나 많고 또한 그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 수하에 있는 그 병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하인을 도와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모습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냥 내가 고쳐주리라 하시면은 응답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백부장이 간구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면 벌써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응답은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백부장의 간구와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시면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정말 빨리 능력 있게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큽니까?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 곁에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흔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그 집으로 모시지 않았다라고만 생각하지만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도 자기가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유대 장로들이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못했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거나 식사를 하거나 뭐 접촉이 있으면 그것은 부정한 일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제사장에 가서 또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것이 부정하고 죄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 백부장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예수님께 다가가지도 못했고, 또한 멀찌감이 서서 예수님께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이 의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세리 기도가 나옵니다.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13절에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세리의 기도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리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기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의 그 말씀에도 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니 힘이 큰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정말 우리의 그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그 죄악의 몸을 바라보고 세리와 같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 세리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의 고개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세리의 모습과 같이 이 백부장도 주님 저는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하고 있는 로마 병정입니다. 저는 저들과 같이 의롭지도 못하고 저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저에게 있는 이 하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그 간구,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하인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볼 때 이 백부장이야말로 참된 의인이고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는 칭찬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이 소유한 이만한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보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향은 여러분들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자들 또한 정말 갈급한 심령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대시거나 말씀을 하셔서 가까이에서 병을 고쳐주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을 때 무엇인가 예수님이 손을 대시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뭐 진흙을 발라서 대서야만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그 문둥병자의 부정한 몸을 만져주시고 또한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걸렸을 때도 그를 찾아가셔서 그 집에 방문하셔서 그 열병에 걸린 그 장모를 보시고 손을 대시니 그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로 병을 고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가시든지 아니면 하인의 그 몸을 만지시든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창조자의 그 능력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하늘이 있으라 하며 하늘이 있는 그 창조의 믿음을 가지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만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그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그 아이를 잉태한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그 마리아도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주여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 없던 아이도 생겨나고 또 하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사로도 말씀으로 살리시고 눈먼 맹인도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이만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실 때 내가 이 미국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다라고 칭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 백부장같이 이 이만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고 기도하는 궁휼히 여기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죄악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죽은 자도 일어나고 어떤 병든 자도 일어나는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